안녕하세요. 선명냥입니다. 오늘도 씨앗신스를 보여드릴게요. 며칠 사이에 활짝 피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분홍색의 씨앗신스고요. 씨앗신스가 이번에 무가온에다 심었더니 세력이 좋아 아래쪽에서 다시 또 꽃송이가 올라오려고 꽃대를 내밀고 있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송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도 활짝 피었어요. 지금 이쁜 꽃들이 피어서 이렇게 밝은 날 보여지고 있네요. 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빨간 씨앗이죠. 향이 좋아요. 향이 지금 바람이 부니까 향이 나고 있네요. 얘는 보라색이고요. 얘는 흰색으로 피었습니다. 지금 노지에도 꽃이 피고 있어서 노지로 조금 이따 이동할게요. 얘도 여기도 모두 이쁘게 무가온에서 잘 지냈습니다. 얘도 아래에 씨앗신스가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지로 갈게요. 노지에 씨앗신스는 이렇게 꽃송이가 적습니다. 이거는 몇 년 묵은 거예요. 보세요. 꽃송이가 작은데 옆에 자구들이 또 커서 세력을 넓히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무가온에서 키우는 것이 더 세력이 좋은 것 같아요. 꽃송이가 많고요. 여기는 여름에도 캐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물빠짐이 잘 돼가지고요. 오늘도 씨앗신스를 보시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